알고 즐거운 영화 이야기 히히 호호 무비 톡. 와, 저희가 지난주에 라라랜드 특집한다고 예. 밖에 잠시 나갔다 왔잖아요. 예, 예. 한 주 쉬었다 오니까 이곳이 더 밝고 따뜻해 보이네요. 저도 약간 한 주 거기 갔었다고 여기가 좀 그립더라고요. 정말 익숙한 게 무서운 것 같아. 맞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아래 자막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무스쇼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영화를 바로 공개합니다. 넌 이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지? 세상 굴리는 X들 따로 있어. 여긴 같은 빵제비 가치들 부여도 급이 달라. 선수들 깨워라. 대한민국 전부 내 우영을 만들 거야.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곳인데 완전 범죄 구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말도 예. 안 되죠? 예, 참 묘한 아이러니를 다룬 영화네요. 예. 감독님께서 영화 프리즌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예, 밤이 되면 죄수들이 사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교도소가 있습니다. 쇼킹했어요. 예, 출신과 죄명이 알려지지 않은 장기수, 이코라는 장기수가 이 교도소를 자신만의 제국으로 만들어 사실상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있던 잔대가리 굴리면은 네 마누라 싹 엮어서 여자 교도소에 쳐넣어버립니다, 강소장님. 어느 날 바로 이 완전 범죄 구역에 검거율 100%로 유명한 전직 경찰 유건이 잡혀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는 입소 첫날부터 특유의 깡다구와 다혈질 성격으로 사사건건 수감자들과 충돌을 일으켜 결국 이코의 눈에 뜨게 됩니다. 도끼가 꽉 찼구나. 자, 그런 유건을 눈여겨본 이코는 유건을 자기 밑에 두면서 새로운 범죄 계획을 꾸미게 되고요. 덕분에 이 교도소 안에 실체가 궁금했던 유건 역시 네. 점차 이코가 벌이는 범죄의 실체에 좀 더 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점점 밝혀지는 경악스러운 실체 유건마저 놀라는 사이 이코는 전직 경찰이었던 유건의 목적을 의심하게 되고요. 유건의 경찰 동료를 믿기로 그 진정성을 시험하게 되는데요. 야, 송이건이도 이 정혁수 씨 모른단다, 야. 그럼 됐지 뭐. 바로 정리해. 과연 유건은 이 위기를 넘기고 이코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요? 교도소를 넘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이코의 야욕은 어디까지일지 이 모든 게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영화 프리즌 바로 보기 누르셔도 됩니다. 네. 그만해.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질문들을 소개하면서 영화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목이 프리즌이길래 흔히 나오는 교도소 소재의 영화들처럼 탈옥을 꿈꾸는 죄수들의 이야기일 줄 알고 봤다가 너무 감동받았네요. 이런 신선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대체? 라고 재밌네. 주셨어요. 이 시청자분은 이제 원래 이게 쇼생크 탈출처럼 감옥을 빠져나가는 싶어하는 죄수 얘기인 줄 알았다가 지금 알고 봤더니 어떤 이 범죄 드라마 속에서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과학의 충돌 그걸 보면서 오히려 감동을 받으셨다는 게 좀 묘하네. 근데 저도 포스터만 보고 내용 모르고 극장에 갔는데 예. 정말 죄수들이 그 안에서 뭐 싸움이나 아니면 뭐 그 안에서 뭐 서열 정리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그거보단 더 엄청난 상상 이외의 범죄 액션이 들어 있어서 내용이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한 원라인이라는 영화도 예, 예. 작업 대출이라는 굉장히 신선한 소재로 그 이제는 그냥 사기쳐서 조폭들이 뭐 이렇게 잡혀가고 이런 범죄는 이제 범죄 축에 못 끼나 봐요. 약간 좀 신선한 뭔가의 또 다른 아이템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범죄자들을 다룬 영화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많다 보니까 범죄의 어떤 디테일들을 업데이트해야 네.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 프리즌은 이제 보통 교도소 교도소에 어떤 범죄자들이 벌이는 액션 하면은 많은 분들이 당연히 탈옥을 생각하시거나 그렇죠. 또 방금 우리 홍혜 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옥이 아니라 이 안에 서열 정리 야 여기 칠성파도 들어왔고 나야. 삼성파도 들어왔는데 누가 이 교도소에서 짱이냐 이런 건데 네. 오히려 역발상을 한 거죠. 범죄자들이
잡혀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을 마치고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그러니까 맞아요. 수사 생각해보니까 그 수사를 할 때 경찰들이 어쨌든 이 세상에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지 이미 감옥에 있는 사람을 그 용의자로 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도소 안이 오히려 바깥의 범죄들의 그 설계를 하는 곳. 여기서 설계를 한 다음에 바깥에서 범죄를 일으킨 다음에 딱 교도소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딱 이렇게 사우나 하면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이런 곳이다. 진짜 사우나에서 맥주를 드시더라고요. 한석규 선배님께서. 그렇죠. 그럼 이런 좀 역발상 어디서 나왔느냐. 이 각본을 쓰고 또 연출까지 직접 하신 네. 나현 감독에서 나온 겁니다. 아, 네. 교도소라는 공간이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른 곳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가 생성이 되는 곳이면 어떨까요? 죄수가 교도관을 휘어잡고 있다면 어떨까요? 죄수자가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다. 그래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이룹니다. 아주 허를 찌르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나연 감독이라는 분을 이제 소개해야지 프리지라는 영화가 또 여러분들한테 더 다가오실 텐데 대단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충무로의 1급 시나리오 작가님이세요. 그 시나리오 단계부터 그래서 이미 이 설정 플러스 네. 이 설정을 나연 감독이자 작가가 내고 쓴다 하니까 이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대요. 아 그래 이미 가령 이제 뭐 어떤 약간 신인이 그렇다면 그래 그런 설정 할 수 있겠다는데 나연 작가가 냈어? 근데 안 작가 직접 쓰고 연출할 거야? 잘하겠는데? 어떤 작품들이 있는데요? 무포는 항구다, 네. 화려한 휴가, 그리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마당을 나온 암탉 등 명필름에서 또 만든 또 이렇게 걸출한 영화들에 네. 굉장히 스토리가 중요한 그런 감동 대작들까지 직접 쓰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러면 쓰시고 연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프리즌으로 데뷔 전을 치르신 거죠. 그 실제 나연 감독이 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네. 캐릭터는 바로 교도소다 밝혔대요. 그래도 교도소라는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의 만큼 그렇죠.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어쩌면 그 공간도 캐릭터겠지만은 네. 교도소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퇴근하면은 문 닫으면은 사실 출퇴근이 가능한 죄수들은 출퇴근을 하지 않는 건데 밀폐됐지. 만약에 몰래 죄수들을 출퇴근 시킨다면 정말 네.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아이러니 그것도 여기서 교도소장이 어쨌든 여기서 왕인데 교도소장을 만약에 내가 통제하기 시작하면 진짜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네. 핸디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뻔하지 않게 입체적이고 매력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말단 간수 나부랭이 소장 견장까지 달게 해준 사람이 누군데? 감독님이 말씀하시기에도 또 하나의 주인공이다, 하나의 캐릭터다라고 소개했던 바로 이 교도소. 저희가 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충격적인 교도소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일단 교도소가 뭐 감독님 말씀처럼 하나의 또 주인공인 만큼 네. 공간에 굉장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아, 이거 어디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영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영화의 한 80%는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잖아요. 그거 잘 지어놓는 게 중요한데 비어있는 교도소들을 수소문을 한 끝에 장흥 교도소가 폐허가 된 것을 발견하고 그곳과 세트를 오가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또 이곳에 답사를 다녔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인테리어, 소품 등 디테일을 정했고 그 낙서까지 재현을 했대요. 취재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 써있던 말들이 이렇게. 김내원 씨 방에.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초심 불가. 망. 망. 네. 초심. 처음 모은 마음을 불가망. 망각할 수 없다. 잊지 말자. 근데 그게 바로 교도소 답사했을 때 봤던 죄수가 써놓은 낙서여가지고 그걸 이제 찍어가지고 재연을 했다고 했군요. 합니다. 네. 그 시간적 배경이 또 흥미로워요. 네? 2017년 개봉작이긴 하지만 배경은 20년 전, 95년도인 거예요. 1995년? 예.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된 것 같지는 않죠? 그게 그쵸. 솔직히 말하면은 네. 저희가 그냥 막 이렇게 막 와, 95년이었어 이러기에는 현재가 아닌 것 같은 분은 김성균 배우 한 분이어도 같아요. 그분은 범죄의 전쟁에서 그 파견 나온 그 머리 그대로 그 머리 하정과 파견 보낸 느낌이었어요. 일자로 맞춘 서울 가서 좀 약간 맞아요. 범죄를 협의하고 와라 이러고 온 느낌인데 근데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어떤 교도소라는 곳은 시간이 좀 정지되고 유예되는 공간이잖아요. 또 죄수복은 다 이렇게 일률적인 거고 네. 어쩌면 지금의 죄수복은 또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교도소 안의 모습들이라든지 유니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제작진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95년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네? 어떤 게 있었죠? 교도소 안에서도 폰을 쓰잖아요. 이제 한석규 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네. 왕이니까 당연히 전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폰이 PCS 폰이 그래요? 또 사복이 있잖아요. 한석규 씨가 네? 밖으로 자꾸 몰래 출입하는 분이니까 사복이 한석규 씨가 직접 준비를 해왔대요. 쉬리 때 입었던 옷이래요. 개인이 가지고 있던 옷을. 그렇죠. 쉬리. 네.
그 시대적인 배경을 김성균 배우가 해장국 먹으면서 아 금융 실명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는 줄 알았어 뭐 이런 대사를 하셨어요. 그런 이제 말들이 그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90년대인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프리즌 공간 속의 속속들이 알고 있는 또 뒷얘기를 저희에게 풀어주실 분과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잠시 후에 다 공개를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예. 여기서 액션 신들은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액션 신들은 좀 약했어요. 약간 제가 그래요? 왜냐면 교도소에서 이 난투극을 벌인다고 치면은 우리 대단한 어떤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팍팍팍 이럴 줄 알았는데 약간은 좀 그걸 무술처럼 좀 했더라. 그러니까 권투나 무술처럼 했는데 합이 보였다는 거예요? 약간 보이더라고요. 약간 약간씩 기다려주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신성록 씨랑 이제 김래원 씨 한 판 붙인단 말이에요. 운동장에서. 네. 그 싸움이 나는 사실은 약간 좀 쑥스럽더라고요. 약간. 날라차기 할 때 약간 기다려주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맞아요. 네, 그 느낌. 거? 네, 막 손가락 꺾고 막 이런 액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오히려 현실적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네. 제가 이 영화의 액션 씬을 약했다고 이렇게 디스하려는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오히려 약간 액션의 스펙타클은 네. 한석규 씨와 김래원 씨의 어떤 눈빛이라든지 최소한의 동작으로 제압을 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네 몸에 더 잔인한 짓을 할지를 예고하는 그 어떤 워딩과 눈빛 무서워. 이거에서 네. 그리고 막 그게 이렇게 화면에 노출되진 않지만 막 이런 소리로 막 그런 상상을 하게끔 만드니까 이게 정말 프리즌인데 프리즌 될 것 같은 막 그 얼어버리는 그런 공포를 진짜 눈빛으로 다 표현해 주셔가지고 와. 한석규 선배님 연기는 봐도 봐도 놀랍습니다. 야 이 프리즌을 프로즌으로 또 이렇게 이거를 또 그러네요. 제목 그렇게 써도 괜찮았겠다. 네. 그럼 아이들이 모를 것 같은데. 예.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읽어드립니다. 저는 한석규, 김래원 두 배우의 공통점을 뽑아봤는데요. 1번, S사 의사 드라마에 출연했다. 그죠? 아까 말씀하셨던 낭만 닥터 김사부, 닥터스에 출연했죠. 그리고 2번, 자, 예능 프로에서 주된 성대모사 흉내 대상이다. 맞네. 서현진 선생. 네. 유현석 선생 어디 갔어요? 아직 안 왔는데요. 내가 응급실 지키라고 몇 번. 아 진짜. 꼭 이렇게 사과를 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프리즌에서 연기로 관객들의 심장을 폭행한다는 가히 무기징역감이다. 제 요약 정리 어떤가요? 라고. 이 시청자분 약간 그 효양 작가, 예능 작가를 꿈꾸시는 분 같아요. 아주 재밌게, 같은 말을 되게 재밌게 정리를 하셨네요. 네. 네. 자, 이 두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더 나눠볼게요. 한석규 선배님은 목소리가 워낙 또 좋으시니까 대사가 그 누구보다 정확히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쩌면 그게 양면의 칼날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접속 같은 데서 네. 뭔가 약간 슬픔이 있는데 글쎄요. 자기를 좀 이렇게 은은하게 녹여내고 있는 그런 어떤 도시 남성, 댄디한 사람을 연기하는 데는 그 목소리라든지 품격이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빛을 바라죠. 예. 네. 사과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번엔 좀 프리즌 보면서 역시 대배우다. 우리가 한석규 씨 봤을 때 어디선가 이렇게 은밀하게 자기의 세력을 도모한 미스터리한 범죄자? 정말 숟가락으로 눈을 팔 수도 있을 것 같은 무시무시한 인간? 개인 이미지에서 연상이 안 되지 않죠? 네. 근데 다 하셨잖아요. 대사치고 눈 딱 힘주면 그게 되더라고요. 굉장한 배우예요. 자진해서 나오세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그 프리즌을 마케팅하면서 그런 워딩들이 있더라고 보도자료에 우리가 하는 그 한석규 대배우 한석규의 최초의 필모그래피 최초의 악역 연기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프리즌을 좀 사람들한테 좀 더 강조하고 임팩트 있게 그렇죠 드림을 위한 하려고.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완전 최초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한석규 씨는 원래 선과학을 오가는 연기 참 잘하셨어요. 더 제대로 악역 연기가 뭐 있었냐면 구타유발자들 기억하실 네. 거예요. 이문식 씨 나오고 강렬했어요. 거기서는 이 좁은 동네 생태계에서 최악의 악인은 순경이었던 한석규 씨 캐릭터였거든요. 그때 경찰인데 묘하게 장발이었어요. 설정한 캐릭터인 거죠, 이제. 네. 약간 이제 경찰 조직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의 생리나 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식의 야생의 인간을 표현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도 너무 잘했었고, 또 눈눈이라는 이제 약자로 유명한 게, 눈에는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영화에서도 거기서는 머리가 또 약간 은발, 백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고선 또 이제 굉장히 악덕, 형사, 범죄자와 이렇게 그걸 오가는 역할을 하셨는데 그때도 만약에 나한테 전화를 안 하면 그때는 아직 그냥 막 알아들어? 또 최초는 아닌 거죠. 최초 아닌 거죠. 네. 근데 가장 잔인했던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또 영화 내내 관통하는 주연으로서 끌고 간 사람으로서 악역 연기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사실이긴 하고요. 자, 이번에는 김내원 배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김내원 씨를 처음 이제 저희가 TV에서 본 게 그 순풍산부인과에서 송혜교 씨 따라다니는 혜교야! 혜교야! 하고 집 앞에 있으면 오지명 씨가 나와가지고 너 누구 가 임마! 이런 그래서 저는 그거랑 또 청소년 드라마 뭐 이런 거에서 봤었어가지고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TV보다는 약간 영화 쪽에 노크를 많이 하시고 주인공으로 점점 이제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ING라든지 해바라기. 네. 아, 그 유명한 성대모사로 유명한. 한번 보여주시죠. 야심작. 그 정확한 대사가 진짜 나한테서 이렇게 꼭 다. 쉬고. 가져갈만. 쉬고. 했냐 이거거든요 사실은. 뭐 좀 다를 거예요 사실 이제 보고 보면은. 아니 근데 어떤 뉘앙스인지 너무 알겠어요. 얘는 꼭 그랬어야 되냐?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지금까지 영화 2시간 동안 참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울컥하는 걸 하려면은 왜냐면 그 뒤로 다 혼자 다 때려잡는데 그 갑자기 한마디 하고 때려잡으면은 그럼 진작 좀 잡아가지고 사람도 안 다치게야지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지금 마음속에서 토해내는 거야 이걸 해가지고 저는 진짜 잘하시는 연기자라고 생각해요. 김내원이 표현한 자기만의 호흡으로 그렇죠. 됐냐 이렇게 된 거죠. 김내원 배우가 나왔던 거 중에 미스터 소크라테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 영화랑 완전히 반대의 설정이에요. 아, 입장이 바뀌었어요. 지금 영화는 경찰인데 어떤 이제 상황에 휩쓸려가지고 감옥에 온 다음에 점점 범죄자들하고 가까워지고 오른팔에 대관 얘기라고 치면 그거는 동네 그냥 한량이고 양아치인데 조폭들이 훈련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때려가면서 훈련 공부시켜가지고 검정고시 합격시킨 다음에 경찰에 지원해서 자기 조폭 조직의 끈앞을 경찰관으로 만들어가는 얘기거든요. 좀 이렇게 약간 데칼코마니 같잖아요. 뒤집어졌네. 네. 그래서 약간 이 나연 작가님이 한국 감독님이 한국 영화의 어떤 이제 지난 10년, 15년의 한 역사기도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금자탑을 좀 쌓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이상 영화 프리즌의 배우들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 황금 연휴가 있는 5월이 시작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좀 몰아볼 만한 재밌는 영화 없나 하시는 분들 한석규, 김내원 배우의 지금 우리가 언급한 전작들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꽤 되네요. 그러니까 한석규, 김내원 전을 집에서 하세요. 예. 재밌을 거예요 아마. 예. 자체전. 예, 네. 자체전. 챙겨볼 만한 영화 정보 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말 빨간 날이 많아서 캘린더 보고 심쿵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황금 연휴 특집관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아래 나가는 기간 동안 선물이 팡팡 쏟아지는 100% 경품 대잔치부터 최신 영화 2,000원 그리고 인기 영화 1,000원 메뉴 등 많은 영화들을 실속 있게 만나볼 수 있는 이벤트가 다양하게 진행 중이니까요. 아래 나가는 자막을 참고하셔서 재미있는 영화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연이죠. 교도소 구석구석을 알고 계신 분과 전화 연결을 해볼 차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올레TV를 찾은 따끈한 영화들을 만나보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믿고 보는 디즈니의 첫 극장판 TV 애니메이션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 엘레나와 비밀의 아발로 왕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디즈니의 두 공주가 펼치는 마법 모험이 생생하게 그려진 작품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마음껏 즐겨보세요.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따뜻한 봄날과 잘 어울리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 영화 어느 날입니다. 인물의 감정선을 차분히 잘 담아내는 감독 이윤기의 손길과 또 케미가 기대되는 두 배우 김남길, 천우희의 연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감상해보세요. 자, 이제 영화 프리즌의 뒷이야기를 쏟아내 주실 분과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볼까요? 예, 프리즌의 거의 모든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교도소를 설계하고 만들어낸 이내경 미술감독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홍은이에요. 예, 윤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프리즘 미술 감독 인혜경입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제안받고 처음에 느낌 아니면 전체적인 컨셉 두루두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실은 제가 그 원래 그 어떤 남자들의 영화나 일단 누아르 장르 영화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제대로 된 감옥 영화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볼 기회가 생겼고 당연히 이거는 제가 꼭 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네. 일을 본인이 어떻게든 딱 이거 내가 잡아내셨군요, 일을. 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교도소를 꾸미려면 진짜 교도소를 한번 가봐야 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막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네. 어떤 취재 과정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곳을 실제 가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실제 죄수들이 있는 곳도 가보셨나요? 네, 그 이게 계속 그 아무래도 이제 리얼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보니까 자료만으로는 좀 그 리얼리티를 살리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다행히 이 장흥 교도소라는 어떤 비어 있는 교도소를 촬영할 수 있게 되어서. 그곳에 가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죠. 뭐 실제 그 죄수들이 그 사용했던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러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고 좀 여러 가지로 많은 정서적으로도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또 그밖에 또 레퍼런스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교도소에서 두 가지 컬러가 존재하잖아요. 유건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푸른색의 컬러와 이코의 옷에서 느껴지는 어떤 갈색의 느낌. 오트밀 색깔? 여기 홍혜 씨는 얘기한. 예, 예, 그렇죠. 의상에서 너무나 또 확연하게 두 가지 컬러가 존재를 하죠. 이것은 실제 일이기도 하고 이런 실제 자료와 더불어서 그 여러 사진 작품이라든가 회화 작품들도 많이 참고해야만 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을 통해서는 뭐 앞서 얘기했던 그 블루와 브라운의 어떤 강렬한 조합과 대비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받기도 하고 빛을 어떻게 좀 더 좀 재미나게 써볼 수 있을까 우리 영화에 맞는 톤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고 그 어떤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 프리즘만의 감옥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보다 사실 저는 부분적인 이야기들이 좀 궁금한데 네. 김래원 배우가 팔사동에 들어가려고 되게 이렇게 막 전투적인 액션들을 취하잖아요. 근데 정말 팔사동에 갔을 때는 첫 대사 뭐 기숙사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도소지만 하나의 리조트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사우나실이나 아니면 그 주방에 밥 좀 먹자 하면서 들어갔던 그런 공간들이 실제 교도소에 존재했던 공간들인지 아니면 정말 그거는 영화 속의 세트에 불과했는지 고안을 해내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처음에 유건이가 가게 되는 그 창기리의 방은 굉장히 고증을 좀 심혈을 기울였어요. 실제 그 공간의 느낌에 그 세팅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제가 직접 보고 느꼈던 그런 것들을 곳곳에 많이 배치를 하였고 나중에 가게 되는 팔사동의 느낌은 조금은 실은 과장을 한 거는 있어요. 창기리의 방과 어떤 이 팔사동의 느낌을 좀 극명한 어떤 대비점을 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조금은 과장된 부분은 있고 치사장 같은 경우도 원래 그 공간보다는 큰 공간에서 촬영을 했어요. 실제 치사장은 굉장히 조금 좁아가지고 우리 영화 속의 액션을 소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넓은 곳을 섭외를 해서 그렇지만 최대한 그 우리만의 어떤 성황 교도소에 어울리는 그런 치사장으로 좀 꾸며서 이
실제 우리가 촬영했던 교도소와 이질감을 최소화해서 네,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또 네. 자흥교도소를 다시 짓다시피 하시면서 네.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서요?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너무 많아요? 네. 고생 많이 근데, 하셨군요. 네, 네 이렇게 막 제가 뭐 진짜 눈물 없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게 그러면 울면서 말씀하세요. 네, 진짜 시청자들이 들으면은 야 정말 이게 많은 고생과 창의적인 수고가 들어왔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 그 하나만 딱 해주신다면 센 거 하나만. 처음에 이 교도소에 이제 큰 기대를 안고 갔는데 교도소 곳곳이 다 허리까지 오는 잡초들로 무성했고 철문이라니까 네 완전 이게 몇 년 비어 있었던 공간이다 보니까 뭐 철문이라던가 뭐 벽면 뭐 여기 곳곳이 다 파손된 부분들이 많았고 이게 아무래도 교도소가 이게 교화의 목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예쁜 벽화도 있었고 이 곳곳에 이렇게 화사한 분홍색 뭐 새하얀 뭐 수감실 내부 다 이 그런 모습이었어 가지고 네. 우리 교도소와는 너무 그 방향성이 다른 룩인 거죠. 그 가든은 그러면 실제로 존재한 거예요? 그 막 이렇게 정원사처럼 이렇게 교육받고 이랬던 원예하던 곳? 네. 원예 그 반이 실제로 존재하긴 했는데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과는 조금의 차이는 있고요. 원래는 아마 모종이라든가 이렇게 북화 같은 거 이렇게 좀 예쁘게 키우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영화적인 설정에 맞게 조금 변형을 하고 근데 좀 리얼하게 보이게끔 노력을 많이 했죠. 예, 예. 네. 오늘 전화 걸려서 감사드립니다. 반가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내경 미술 감독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거리를 지나고 있는 시민분과 또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의곤입니다. 서울에서 대학원을? 예. 네. 그래요? 네, 저는 정의곤 여자친구 황은혜입니다. 아, 귀엽다. 예. 유준상 부인 홍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예. 속설을 어떡하지?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저희가 지금 오늘 프리즌 소개하고 있는데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아, 예. 네. 또 혹시 궁금한 점? 궁금한 점 아직 영화를 못 봤는데 이제 보러 가려고 하는데 또 아는 만큼 보이니까 감독님께서 이 장면을 유심하게 보세요 하시는 추천하실 만한 장면이 있다면 씬을 한석규 씨 좋아하세요? 요새 그 낭만닥터 김사부로 또 요새 젊은 분들한테도 인기가 다시 또 이렇게 많으시던데 한석규 씨 했을 때 어떤 잔인무도한 악당 끝판왕 느낌은 없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했을지 한번 오히려 어느 딴 장면보다 한석규라는 대배우가 그 두 분한테 약간 댄디한 바른 생활에 어떤 그런 느낌 있으신 분이 진짜 네. 무시무시한 악당으로 악한으로 그래서 그 어떻게 연결했을지 한번 그거에 대한 호기심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은 지금 너무 로맨틱한 커플인 건 알겠는데 정말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할지 공포나 호러 쪽을 좋아할지 것도?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 저희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맞다. 그거 해야지. 자, 로맨틱 코미디 호러? 아니 그렇게 안 하고 평소에 네, 좋아한다 이런 거 꼭 봐요 이런 예. 장르가 있나요? 공포랑 호러 쪽은 아예 안 좋아하고 로맨틱 코미디도 좋아하고 드라마 쪽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제일 좋아해요. 로맨틱 코미디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고 예. 밝혀주셨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데이트 잘하세요. 네. 네. 네, 저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눠주신 시민분께는요, KT 올레TV 제공 영화 예매권과 함께 좋아하신다는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런 특별한 장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저희가 모바일 전용 프라임 문팩 체험권을 씁니다. 자주자주 무수시 오픈 스테이지 함께해 주세요. 네, 이상 영화 프리즌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현재 프리즌은 올레TV는 물론 올레TV 모바일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둘 중 어느 곳에서 구매하시든 이어보이어 가능합니다. 편하게 즐겨보세요. 네, 또한 아래 기간 동안 프리즌을 감상하시는 분들께는 포인트를 즉시 적립해드리는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참고하셔서 즐겨보세요. 자, 이번엔 무수쇼 오픈 스테이지에 놀러온 상큼발랄 꿈난 꿈녀와 어딘지 수상한 그녀 쭉 이어서 공개해드릴게요. 자, 바로 만나보시죠. 올레TV